힘들게 마련한 PC. 마지막 정점은 바로 감성 아닐까요? PC 감성의 대부분은 휘황찬란하면서도 깔끔한 쿨링팬의 LED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쿨링팬의 케이블을 메인보드에 연결을 했는데 돌아가기만 하고 LED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니면 LED가 나오긴 하는데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면? 참 난감한 이 상황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와줘 다나와 시간에는 이 쿨링팬 LED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들 전원선은 메인보드에 연결하신 거 맞죠? 너무 당연하게도 쿨링팬은 전원이 들어가야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주아주 오랜만에 PC를 조립하신 분이거나 케이스 번들팬이 아닌 쿨링팬을 따로 구입하신 분이라면 처음부터 당황하게 될 거예요. 바로 연결 케이블이 하나 더 있으니까요. 여기 이거는 전원, 나머지 하나는 RGB 케이블인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쿨링팬이 모두 이렇게 전원과 RGB 두 개의 케이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런 규격을 따르기는 합니다. 이 전원 케이블은 모두 잘 아시죠? 2핀, 3핀, 4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핀 수에 맞는 메인보드 포트에 연결을 하는 건데요. 2핀은 전원과 접지, 딱 전원을 켜고 끄는 기능만 있고요. 3핀은 거기에 RPM 센서와 속도 제어가 가능한 핀이 추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4핀은 PWM 기능을 담당하는 핀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PWM은 정해진 온도에 맞춰 팬 속도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종종 케이스 제조사들이 자사의 컨트롤 허브에 연결하도록 2, 3, 4핀 규격을 따르지 않고 전용 방식을 채택한 쿨링팬도 많은데요. 주로 케이스 구입 시 번들로 제공되는 팬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쿨링팬들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활용도가 살짝 떨어지거든요. 케이스 자체에서 제공하는 LED 버튼만 이용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라 조금 더 예쁘고 화려한 LED를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쿨링팬을 세트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서론이 굉장히 길었네요. 전원 케이블은 여기까지만 알아보고 왜 쿨링팬에 LED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지 이 RGB 케이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RGB 케이블도 핀의 개수만 보면 3핀, 4핀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핀이 3개짜리는 5V RGB 헤더, 4개짜리는 12V RGB 헤더에 연결되는데요. 자, 메인보드 쪽 헤더에 이 케이블을 연결하면 오늘 고민 해결 끝? 도와줘 다나와 쿨링팬 편 끝? 에이, 여기서 끝나면 심심하죠. 12V가 뭔지, 5V가 뭔지, 그리고 ARGB, RGB? 살짝쿵 복잡한 쿨링팬 LED에 대해서 자세히 같이 공부해 보자고요. 자, 일단 핀이 4개짜리 12V RGB 헤더는 한 번에 한 가지 색상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ARGB 말고 RGB입니다. A 없어요. 쉽게 말해 쿨링팬을 그냥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단색으로만 바꿀 수 있다는 말이죠. 보통 케이스 번들 쿨링팬도 이렇게 심플한 컬러만 가능하니까 비슷한 느낌이겠죠? 단순함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안성맞춤이겠네요. 반면 5V RGB 헤더는 ARGB, 즉 어드레세이블 RGB라고 해서 주소 지정 RGB를 말합니다. 각 LED 소자마다 독립적인 주소를 부여해 각자 따로 색상을 표현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짜잔! 그러니까 LED 소자 하나하나 색상을 다르게 해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색상 전환이나 무지개 같은 화려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쿨링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스트랩이나 다른 LED 주변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어서 그냥 RGB 방식보다는 훨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이 조그만 녀석이 LED 소자인데요. 쿨링팬에도 원형 모양으로 붙어 있거든요. 이게 각자 다른 색깔로 빛나면서 자연스럽고도 화려한 쿨링팬의 컬러를 연출하는 겁니다. 단순함보다는 화려함, 그리고 뭔가 테마가 있는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선호하겠죠? 간혹 판매처에서 오토 RGB와 혼용해서 ARGB라고 사용할 때도 있는데요. 확실하게 어드레세이블 RGB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 수렌쿨러의 케이스 후면에 전면까지 PC에 달린 쿨링팬은 여러 개인데 메인보드의 5V RGB 헤더는 꼴랑 하나 아니면 두 개. 이 쿨링팬들 모두 어떻게 연결할까요? 역시 다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쿨링팬의 5V RGB 헤더 연결용 포트에는 반대 방향인 연장선까지 마련이 돼 있어서 쿨링팬마다 서로 연결만 시켜주고 마지막 케이블 하나만 메인보드에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아니면 별도의 허브 한 곳에 쿨링팬을 모두 연결하고 그 전원이나 싱크 신호를 한 번에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세팅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엔 선정리가 아주 깔끔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허브의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이참에 하나 구입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다만 ARGB 신호와 전원을 따로 연결해야 하니까 RGB 허브, 전원 허브 두 개를 설치하는 상황도 발생하겠네요. 우리 왕PD님은 이번 도화조 다나와 제작하면서 하나 사셨대요. 2만 원도 안 한다나? 그런데 뭔가 LED 색상이 좀 심심하지 않나요? 유튜브에서 보면 막 파도도 치고 숨 쉬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던데. 네, 그렇죠. PC 안에 모든 LED를 동기화시켜주는 메인보드 싱크 기능을 이용한 겁니다. 이 싱크 기능은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명칭이 다 다른데요. 에이서스의 아우라 싱크, 기가바이트의 RGB 퓨전, MSI의 미스팅 라이트, 에즈락의 폴리크롬 싱크가 바로 그겁니다. 당연하게도 쿨링팬이 각자 메인보드 규격의 싱크 기능을 지원해야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제품 구입 전에 상품 정보를 잘 보면 각 규격 마크가 딱 박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마크가 딱 붙어 있다면 5V냐 12V냐를 막론하고 모두 동기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쿨링팬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소프트웨어에서 인식되면 본격적인 컬러 세팅이 가능합니다. 어느 팬이 CPU 쿨러에 붙어 있는 건지, 어느 팬이 상단에 붙어 있는 건지 다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 위치 값을 가지고 더 화려한, 더 다채로운 LED 쇼를 연출하는 겁니다. 어때요? 음악에 반응하는 쿨링팬의 LED 정말 멋지죠? 지금까지 알아본 것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LED 기능을 확실히 사용하려면 전원과 RGB 케이블 두 개를 모두 연결해야 한다. 두 번째, 5V ARGB가 12V RGB보다 더 자연스럽고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세 번째, 메인보드의 싱크 프로그램과 호환되면 내 PC는 LED 천국! 도화조 다나와 쿨링팬 편 재밌으셨나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아이템 들고 나타나겠습니다. 안녕!